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세알람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또 대한민국에서 세차용품 하면은 한 세 군데 생각이 납니다. N09, 오토워시, 세알람? 이게 애매한데 세알람까지 사실 내 마음도 그거긴 했어. 오토워시를 이용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토워시가 드디어 본사 사옥을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오토워시를 좀 견학을 해보려고 해요. 어떤 제품을 팔고 있고 안에는 어떻게 구비가 좀 잘 되어 있는지 오늘 한번 같이 견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워시는 얼마나 많이 변했을지 한번 가보시죠. 탐방을 또 들어와, 바로... 내 집처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내 집처럼? 내 집이다 생각하고 들어가. 뭐, 이게 얼마야 그러면? 뭐? 오토워시 건물에 들어오시자마자 일단 계단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냥. 매장은 아... 3층에 있다고 합니다, 3층에. 매장에? 3층 엄청 커, 근데.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매장으로 가볼게요. 아, 근데 이거 여기도 이렇게 할인 관련해가지고 내용들도 좀 있네요. 보기 좋게 나와 있네요. 이 계단을 타고 올라오면서 어떤 할인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야, 세차 영상 이런 거 해놓는 게 참 좋다. 세알람이 안 나와서 그렇지. 세알람이 나와서 참 좋았을 텐데. 야, 진짜. 오, 새 거 냄새나. 얼마? 야. 와, 바닥도 그렇고 대박입니다.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토시 여기 미쳤습니다. 한번 둘러볼게요. 오토시 맞아, 이거 맞아. 이거 요즘 유행하던데, 많이 유행하던데. 이거 돌리? 오토시에서만 아마 나왔던 그 돌리로 알고 있어요. 오토시가 제일 먼저 가져와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을 거예요. 바퀴도 좋은 거 쓰네, 진짜. 아우씨, 역시 이런 건 좋아. 세차 만져볼 수 있는 거. 일단은 오프라인 매장답게 할인율이 많이 적용이 됐어요. 입구부터 이거 30%네요, 니그린은. 세알람 분들한테는 많이 소개는 안 된 브랜드인데 니그린도 있고 지금 뒤쪽에 이렇게 마프라도 이렇게 따로 모아놨어. 우와, 이게 진짜? 어? 여기는 마프라 전용관입니다. 이게, 야, 마프라 브랜드가 진짜 아이템이 많으니까 이렇게 넣으니까 이쁘다. 그리고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TV를 놔가지고 뭔가 이 영상이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보고 뭐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작업해 두신 것 같아요. 그래도 소비자를 위한 좀 배려가 있습니다. 동영상이 군데군데 많아요. 왜냐면은 세차용품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구매를 위해서 좀 뭔가 정보를 좀 주거나 내용을 좀 알려주면 사실 구매하기 좀 쉽거든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근데 TV는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아, 고압 세척기하고 이런 거 다 있구나. 와, 여기 진짜 남자들의 성지인데요. 진짜 여기 철물점 아니에요? 진짜. 진짜? 와, 50만원짜리 44만원에 팔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그냥 지나가는 가격들 보시면서 아, 나 저거 사고 싶었는데 해서 가격이 만약에 보인다면 인터넷이랑 최저가 비교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의 여기 더 쌀 것 같은데? 진짜로. 아, 이 카믹스. 여러분들은 아마 세알람 구독자분들 잘 모르실 건데 오토워시에서 만들어낸 최근에 만들어낸 브랜드 중 하나가 카믹스 브랜드예요. 가성비 라인업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무락스 7,000원, 뭐 유리 세정제 같은 거 4,200원, 실내 세정제 5,600원, 오, 타이어 광택제 휠앤 타이어 4,900원. 이야, 휠앤 타이어 500ml인데 500ml. 확실히 자체 생산을 해가지고 엄청 가성비 아이템으로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카믹스는 내가 조만간에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가성비가 얼마나 좋은지. 진짜. 오, 아담스다. 아담스가 있네. 아, 그치. 오토워시가 아마 아담스 라인업들을 제일 좀 많이 가져올 거예요. 오, 진짜 개, 이거 처음 본다. 하, 진짜 친수형 고체악스에 나는 슬립감이랑 광도를 사고 있다면 이거 진짜 고체악스 중에 손가락 안에 있는 정도로 작업성이랑 결과물 진짜 좋습니다. 얘는 이거 폼레스인가? 폼레스. 와, 이쁘다. 아담스 폼레스. 아, 또 이거 20% 할인이었어요. 여기 있는 거. 오. 웬만하면 김해에 계신 분들 이거 와서 이건 사세요. 야, 고치학스 추천해야죠. 아, 진짜 좋아. 이거 진짜 좋아요. 아, 이게 전부 다 리퍼인 거야? 잠깐만, 보자. 왜 리퍼야, 이게? 이게 왜? 아, 이거 뜯어져서? 5,000원. 이거 25,000원이거든요? 아, 23,000원이네. 와, 씨. 이렇게. 아, 나와봐요. 이렇게 막 리퍼 제품들 보면 이게 좀 찌그러져 있거나, 아, 이거 이렇게 내용물이 뭐 조금 비어 있거나. 이래가지고 이게 좀 싼 가격에 판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세알람이 쇼핑몰을 하고 있잖아요. 하다 보면은 저렇게 불량돼서 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뭐 다시 재사용해서 문제될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촬영용으로 쓰고 말아버리잖아요. 김해에 사시는 분들은 굳이 새 상품 살 필요 없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여기 한번 둘러보시는 게 이렇게 여기 있네. 그래서 이거 가져가고 하나씩. 그렇지, 그렇지. 어떻게 난 이렇게 찢어져 있어도 저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쓰거든요. 어차피 안에 내용물이 필요한 거지. 그렇지,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 여기 좀 괜찮네. 진짜 리퍼존은 꼭 오십시오. 와서 여기에서
다이아몬드를 찾으십시오. 아, 숨어있는 진주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왠지 하면서 아, 여하이보다 이렇게 보니까 더 이쁘구나. 개인적으로 이거 폼레스도 이뻐요. 녹색. 아 맞아. 그죠? 디자인 모양이 특이하더라고요. 리바이브 버킷도 있고. 야 스덴지고다 이거. 야. 진짜 스덴지. 이거 진짜 저기다. 칵테일 빠지게 먹는 진짜 직업입니다. 이 눈금도 하나 10mm 정도 될 거예요. 이 눈금 하나하나하나가 20mm까지 잘 써있네. 그래서 보통 뭐 위스키나 양주들을 이 안에서 이렇게 미리수를 맞추거든요. 진짜 리얼 직업입니다 이건. 진짜 별의별 게 다 있다. 와. 야 이게 진짜. 야, 그치. 와, 이게 이런 진짜 거 정도는 들어야. 어? 아. 이런 거 정도는 해야 이제 저쪽이요. 써. 뽕. 뭐야 얘는 왜 튀어나와 있어? 불도 나오고. 이거 차별 아니야 차별? 같은 김해라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뭐 이런 건가?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스토어에서 마프라도 저렇게 지금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각 브랜드들에서 직접 만들어 버렸답니다. 나중에 우리 카티바나 새알랑도 언젠간 들어가게 또 열심히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이건 메인 자리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게끔. 아 근데 자동차 용품은 진짜 그렇다. 제가 감독님도 차 사고 나서 네. 인터넷에 있는 거 아무거나 못 사겠죠. 내 차에 아, 안 맞을까봐. 맞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런 거 살 때는 눈으로 봐요. 무조건. 그리고 이런 색감도 내가 원하던 그런 블랙이 아닌 뭐 그럴 때가 있잖아. 막 모니터 색에비해 상의할 수 있음 뭐 이런 거 써놓으면 이거 그냥 아유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아니 블랙이면 블랙이지 뭘. 아유. 그래서 여기서 보고 하는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 편하더라고요. 뭐 1,000원 2,000원 더 비싸더라도. 근데 여기는 오프라인인데 1,000원 2,000원이 더 싸잖아. 그렇지. 096가 여기는 진짜 이거를 와 세차원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미러키 얼마일까? 안 들 수 있네. 이쪽은 계속 공사 중이고 저 끝부터 지금 많이 브랜드들이 아직 브랜드들의 자리는 있으나 아직 케미컬이 못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이사가 완료되진 않아가지고. 오 컴파운드가 엄청 많네. 여기 다 컴파운드구나. 아니 한열이 전부 다. 와 이렇게 많았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았어? 오. 여기 진짜 전문가 영역 라인이네. 뭐 초벌 패드, 양털 패드 막 진짜 마스킹도 딱. 야. 핸드폰 이 거치대도 있고. 나 지금 뭐 찾는지 알 것 같아. 네, 제 핸드폰에 맞는 거 찾고 있어요. 제키 갤럭시 폴드예요. 이게 열리는 그거 촬영용 거치대가 없어가지고. 난 찾았어요. 오디오. 예? 여기 저 두 번째 줄에서 맨 오른쪽으로 가봐요. 얘요? 아니 맨 오른쪽 더 한 하나 더. 폴더블 폴 와. 나 이거 사야 돼. 나 진짜 없어 이거. 나 진짜 맨날 알아. 왜 울어? 내가 사줄게. 얼마야 이거? 얼마야? 핸드폰 5만 원? 사준다며? 땡! 사달라고. 가만 있어. 일단 욱성이가 계산해 주는 걸로. 뭐 예? 아 어차피 이제 찢어져 있어. 좋아. 이 리포로 달라야겠어. 찌그러져 있어. 리포로 달라야 했어 이거. 그 감독님 최근에 차 샀을 때 뭐 들어갔어요? 그 뭐 이거 충전기 들어갔고 그 시거잭 들어갔고 거치대 들어갔고 재떨이 들어갔고 뭐 방향제 있나? 방향제 들어갔고 그 매트 들어갔고 또 뭐였죠? 여기 다 있습니다 진짜. 중고차를 사시든 신차를 사시든 내 차 뭐 꾸밀라고 한다 그러면 하루 이틀 인터넷으로 기다리지 말고 일단 여기 와서 내 거에 맞는 거 찾으시고 여기서 고르세요. 진짜 쌉니다. 그리고 아까 그 핸들 커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오, 진짜 보면 볼수록 감동이네 여기. 괜찮네. 정리도 잘 해두셨어. 네. 역시 이런 스토어가 많아져야 이게. 근데 진짜 그건 좋다. 이 앞에서 봤을 때 공장이 크잖아요. 근데 정리들이 잘 되어 있어요. 정돈이랑 어디로 안내를 해줄지가 진짜 표시판이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갈까? 광택코팅 아니면 세정. 아, 나는 광택코팅. 광택코팅 가봅시다. 여기 있다. 컷트라고 메인 자리다 그래도. 아, 이 제품이 좋더라고. 이 제품이 야, 이게 저기 유튜버들이 만들었나? 새알람인가 걔네가 만든 건데 이거 진짜 좋지. 광부스터 특히 이건 진짜 히트예요. 히트 안 써봤음 말을 하지 말어. 오토시 오시면 이것만 사시면 됩니다. 왁스 코팅 무조건 때문에. 이거 연료 첨가제 이런 것도 있네. 첨가제를 알게 됐어? 그리고 종류도 진짜 되게 많아. 아 옆에도 있네. 와 방지제 뭐 야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다. 아 맞아 오토신 이거 구찌 작업도 따로 해준다. 오 원한다고 하시면 네뷸라폼도 있고 뭐 야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는 압축품은 여기 다 있네요. 폼레스 용기 다 있네. 폼레스 필름 아 스트로가 야 씨 미쳤다 이거. 아니 세차장에다 다 놔 뭔지 아시죠 이거? 케이크 커피 촉에 달려있는 예
우리가 착 꼽아서 쓰는 그 커플러. 여기는 셀프 세차장님들이 오셔도 됩니다. 오, 갈변 잘 나오겠다, 이거. 그립감도. 이게 돼야 돼, 이게. 그치, 아래에서, 그치. 아래에서 이게 돼야 돼. 손목 쓰는 게 중요한 거라고. 좋은 거지. 예. 오, 삼국사, 왜 있다? 감독님. 네? 어, 이거, 맞아요. 이거 필요하죠. 어, 이거 리뷰 하나만 할게요. 얼마 전에 우리가 케미컬 가이 소프트 탑 코팅제를 감독님 차례 했는데 영 형편이 없더라고요. 비딩도 없고 잘못 썼을 수 있습니다만은 감독님이 했기에 지차라고 엄청 떡칠하면서 코팅했는데도 그 정도로 안 나오는 거 보면은 이거 패브릭 이거 제가 사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감독님 거 코팅제가 두 개요. 패브릭 가드 컨버터블 이거 45,000원 28,000원 아 용량 차이. 아, 이게 더 싸구나. 어차피 뭐 한 번 하면 오래 하니까. 아, 한 통 다 쓰지 이 양반. 에 좋은 걸로 양 이게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아, 통을 다 써 무식한 양반. 일로 봐. 아담스 고체학성 뭐가 이게 종이별로 있어. 이렇게 많아 이거. 야. 아, 나 이거는 알아. 얘는 알고 얘도 알아. 얘도 모르겠고 얘도 솔직히 안 써봤습니다. 다 써보지는 않았는데 아메리카나만 써봤어요. 아메리카나만. 요. 이게 아 이게 가장 저렴하네. 아메리카나가 가장 아~ 가장 저렴해. 6만 원대, 9만 원, 11만 원, 9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담스는 고체학스를 진짜 잘 만들어요. 터틀도 있네. 그러니까 못 보던 게 엄청. 예, 네, 맞네요. 와, 대표님. 어, 어. 어, 아, 마침 대표님 이러십시오. 아, 오토시 김민재 대표님 만났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 바퀴 다 돌고 있었는데. 예. 같이 막 깔고 있었어, 입구에. 아. 어딘지 모르고. 어쩐지. 우리끼리 쫙 구석 들어가 있지. 역시. 여기 있었구나. 네. 임시로 아~ 갖다 둔 거였구나. 김민재 대표님, 우리 카티바 되게 좋아해. 우리 카티바는 아, 입구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나가요. 잘 나갑니까, 진짜? 좀 전에 깔아서 아직 모르는데. 네. 한번 뭐 가볼까요, 같이? 네. 홀딩 박스네. 와, 여기 와서 그냥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사야 돼요. 이런 것들을 진짜 내가 생각하는 네. 것이 여기 넣었을 때 적합한지 안 한지 용량에 맞는지만 옆에 있는 어, 얘는 이것도 돼. 오, 미쳤네. 이거 우와, 이건 뭘까? 기능이 되게 많네. 아, 이거 접혀 또 접히는 건가 보다. 그러니까 이게 접이심인가 봐. 원래 남자들 이런 데 오면 안 돼. 진짜 눈 돌아가. 이거 거의 뭐 진짜 철물, 대형 철물 조문 느낌 있죠? 진짜, 진짜. 그 느낌 나요, 진짜. 와. 오, 철백도. 어디가? 야, 이런 게. 확실히, 이거 근데 진짜 철백 같은 경우도 눈으로 보고 사는 건 아닌 거랑 진짜 차이 많이 나요. 맞아요. 인터넷에서. 이게 내가 생각한 양이랑 그 인터넷 사진 속에서 봤던 그거랑 이게. 적합하지 않으면 진짜 애매하거든요. 그렇지. 재질도 그렇고. 내가 세차용품 들고 있는 게 개인마다 다 다를 테니까. 와. 귀여워. 탱크 이거. 귀여워, 진짜. 프리오시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아, 진짜. 이걸로 프리오시 가능해. 아, 진짜 신기한 게 많은 게 뭐냐면 노즐이에요, 노즐. 아. 노즐 더 그, 이 노즐. 이 뭐야. 뭐야, 이거. 이거 길어. 노즐. 이거 보세요. 창 아닙니까? 창? 오. 이거는 택배 주문 하면 난감해져. 아, 그렇구나. 아, 그래. 좀 카메라를 다 안 넘겨. 진짜 이만해요. 엄청 깁니다, 이거 보세요. 와. 이런 것까지 여기 다 있습니다. 와. 이제 업 하시는 분들이 예. 많이 찾으시죠. 아, 일단 요즘 무기 같기도 하고, 우와, 신기하다. 대표님이 제일 애착하는 그 브랜드나 세차용품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오토워시 김민재 대표님이 추천하는 세차용품? 어...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어, 예, 예. 이게 또 대표님들마다 좋아하는 브랜드 이게 취향이 다 달라가지고 사람마다 이 취향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듣다 보면 이유가 재밌다고. 아, 그래요? 예. 아, 저쪽 품제 쪽으로 가보면 대표님 여기 제일... 길을 잘 모르시죠? 아, 알고 있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길을 여기. 어, 이거 엄청 보기 힘든 제품인데 여기. 오! 혹시 아시나요? 블랙 예. 어, 네, 맞아요. 어, 이게 저도 처음 알았어요, 있는지. 어, 이게 왜 있지? 오. 총알 모양으로 나왔던 이거? 네. 어, 이 모델 있네요. 저희가 이거 팔아서 이사를. 블랙 팔아서요? 예. 야. 네. 진짜 이게 가장 애착 가는 아이템 중 하나죠. 아, 아닌가요? 이사. 아, 이거 일단 아니에요. 블랙 네. 아닙니다. 뭐 이사를 능가하는 네. 뭐 그런 게 있나 봐. 따로. 아, 여기 있네요. 부스터. 아. 아. 네. 아, 이게 가장 애착 가는 이거 찾는다고. 아. 네. 아니, 요즘에. 네. 제가 매장은 모르겠는데 온라인에서도 요즘에 계속 태그 포장한다고 했는데 네. 아, 잘 나가더라고요 계속. 아, 네. 좀 이뻐해 주시더라고요 다들. 네.
아 그렇구나 또 저게 또? 저희가 열심히 팔아봐야죠. 연출한 건 아니고 과장은 아니고요. 솔직하신 분 진정성이 보여가지고 솔직히 네. 거짓말도 못 하시는 분 거짓말이라고 해. 트루지 트루. 대표님 좋은 분이셔. 아 뭐 7,000원이야? 왜 이렇게 써? 아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7,000원이네? 네. 야 이거 7,000원이야. 왜? 이게 저희도 이제 예. 이벤트로 이제 와. 스팟성으로 한 대량으로 받아서 야. 네, 매장에서 일단은 이벤트 가로 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5월 달에는 지금 4월이지 않습니까? 네. 5월에는 어떤 이벤트 하고 있을까요? 이 매장에서 지금보다는 더 많이 바뀌어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좀 5월 달이면 저희도 오픈 이제 정식으로 네. 할 예정이라서 어? 아 정식 오픈이 아니었습니까? 아 아직 아닙니다. 어, 언제가 네. 그럼 정식 오픈 한번 말씀해 주시죠. 5월 1일로 일단 5월 1일 하고 있는데 와. 예, 이제 저희도 물류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네. 최대한 5월 1일로 맞춰가지고 5월 1일로? 예. 아마 오픈 이벤트도 준비하시겠네요. 뭐 전체 뭐 네? 할인 이벤트나 야. 저희가 킥보드 사은품으로 이제 킥보드가 킥보드요? 사은품으로 네. 뭘 사면 저걸 사은품으로 이제 매장에서 이제 예. 추첨 추첨으로 하려고 보시죠. 그 바로 보니까 상품이 뭔가는 아니 어쨌든 운만 좋으면 킥보드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치 네. 추첨이니까 네. 이걸 준대요. 네. 아니 그냥 딱 봐도 좀 비싸 보이는데 아 좋아요. 아이나비에서 출시했는데 보험까지 넣어주더라고요. 오. 오. 그 내비게이션 아이나비 예, 그 아이나비 예, 우와. 예. 우와 우와 진짜 신기하다. 예. 이 영상 나가는 그 주말 일요일 아마 이 영상이 목요일날 올라갈 겁니다. 일요일날 오시면은 새 알람 이름 되시면 아마 뭔가 좀 더 특별한 혜택이나 뭔가를 뭐 좀 더 할인을 받으실 수 있거나 킥보드 네. 한 대 정도 우리 구독자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이 영상 보시고 한번 새 알람 구독자 분들 추첨해서 드릴까요 그러면? 진짜요? 새 알람 분들 구독자만요? 어 좋죠. 진짜로요? 오 이러시고 그럼 저희 우리가 그럼 뭐 어떻게 해드려야 되지? 너무 감사한데. 네. 어 새 알람 구독자분들 여기 김현이 주소는 이렇게 저희가 또 띄워놓을게요. 네 한 대. 구독자 선착순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요? 추첨으로. 아, 추첨으로? 네. 이 영상 나가는 그 주 일요일 날 날짜가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 일요일 날 최대한 빨리 오셔서 일단 추첨을 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날 하루에서 내가 될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리고 일단 와서 그냥 해보는 거지 일단. 그렇지. 와. 오, 오 감사합니다. 네. 야 진짜 좋은 이벤트를 해주신다. 네. 제가 얻어낸 거 맞죠?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오토리스 대표님 만났으니까 그 말씀드리고 아까 약속한 게 그거예요. 새알람에서 구하는 그 뭐랄까 물품들이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유튜브도 하고 뭐 그만큼 규모가 크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물건들을 되게 다양하게 리뷰를 많이 못 해드렸어요. 그렇지. 근데 오토시만의 특별한 아이템들이 좀 있거든요. 보다 보면은 구하려면 오토시 가야 되는 아이템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리뷰하고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다 좀 더 다양하게 리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저희도 폭이 커질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많이 시장에 재밌는 물건 많고 쓸 줄 아는 사람 많으면 또 시장이 커지는 거니까 같이 네. 생생하는 구조 식으로 그렇죠. 네. 아까 점심때 지금 나왔는데 전기세만 400만 원씩 나간다고 네. 진짜로 390만 원 이야 와우. 전기세만 사실 매장은 아무리 잘 돼도 네. 수익이 안 나오는 쪽에 아 맞습니다. 네.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보다 고객분들이 한 분 한 분이라도 좀 더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좀 만들지 사실 온라인 쪽이 보다 이제 주가 되긴 하죠. 근데 네.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진짜 주변에 계신 소비자분들이 편하게 와서 즐길 수 있게 공간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이런 공간이 자꾸 생겨야지 우리나라에 자꾸 생겨나는데 네. 스타트 진짜 잘 크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매장은 전부 다 둘러봤는데 이거를 카메라로 다 담지를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많습니다. 네. 몇 가지예요 대표님 이게? 상품이 예 전체 상품 다음에는 상품은 저희가 3,500까지 와 3,500까지 눈 돌아간다 보시면 됩니다. 웬만하면은 저기 뭐 형수님을 모시고 오지 마시고 혼자 오세요. 남자분들 오시고 그렇지 그렇지 친구랑 오던가 네. 네, 몰래 오시던지 아니 그 여기 영업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5월 1일 이제 오픈하기 시작하면은 저희가 오픈하면 네? 현재는 5시까지 주말에 운영을 하는데 7시로 변경을 할까 싶어요. 5월 7시. 1일부터 이후에는 네. 오, 아 7시로? 네. 오픈 시간은 언제입니까? 오픈 10시에 합니다. 10시에서 오후 7시까지라고 합니다. 네. 쉬는 날도 있으실까요? 따로 쉬는 날은 저희 사이트에 공지를 하고 아 그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냥 쭉 네 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쭉 열려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차하시기 전에 뭐 깜빡하거나 급하게 하시면은 이 주소로 오시면 돼요. 여기가 오토워시의 네. 현재 네. 새로 바뀐 주소입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 오토워시를 좀 구경 다 해봤는데 저희가 본받고 싶은 브랜드 중 하나고 정말 이렇게 해도 저희도 해보고 싶고 또 이런 매장이 진짜 생겨났다는 거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김해 여기 김해 사시는 매장... 분들 좋겠다. 이게 지금 몇 한 300평 되나요, 대표님? 매장은 300평. 300평. 네. 최대 규모죠, 우리나라. 오프라인 매장 치고. 그렇죠. 오프라인을 하시는 분. 그게... 케미컬 가위보다도 더 큰 거죠. 그렇죠. 아, 네. 국내 최대 맞습니다, 여기가. 네. 여기가 국내 최대입니다. 진짜로, 와.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자꾸 생겨난다는 거는 점점 이제 시장이, 그리고 세차를 즐기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매장들이 정말 많이 전국적으로 좀 생겼으면 좋겠고. 체인 안 내세요, 대표님? 체인은 일단 저희부터 좀 완벽하게 해놓고. 저희도 그 생각이긴 해요. 네. 우리 내 코가 석자인데 뭘 프랜차이즈를 달라고 막. 섣불르면 안 된다고. 저희도 먹고 살기는 한데. 진짜. 전국에 이런 매장들이 정말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되게 잘 되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라고 많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많이 즐기시길 좀 바래요. 진짜 잘 해놨습니다. 인정. 얘가 정말 좋은 하나의 문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겸사 덕분에 또 세일랑 구독자분들 위해서 아까 킥보드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진짜 진짜 리얼로 나온 겁니다. 저거 갑자기. 또 영상 촬영도 같이 또 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하죠. 다음에 오토씨가 여기가 좀 더 완벽해질 때쯤 한번 또 다시 한번 놀러 와보고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재방문도 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또 세차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저기 좀만 더 돌아보자. 그러니까 여기 아까 나 충전기 좀 봐야 돼. 와, 근데 이거 진짜 쩐다.